과연 이것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강료의 100배 이상의 가치를 제가 받는 것이 아닐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나열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료 후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건축대학 수익형 주택방 9기 수료한 문상혁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동 교육개발원 사거리에서 오피스 빌딩을 신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직장생활만 30년 한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이 땅 짓고 강의를 듣기 전에는 건축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과연 무엇을 해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이 답이라 생각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싸게 잘 짓고 싶다. 근데 싸게 잘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싸게 잘 짓느냐 이제 그 생각만 갖고 건축주 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싸게 잘 짓는 게 아니라 설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느냐, 어떤 분한테 맡기면은 나하고 맞을 수가 있느냐, 또 시공사는 어떤 시공사를 선택을 해야지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어느 정도라는 것을 뛰어넘어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정도까지입니다. 180도가 바뀌었는데요. 저는 그 건축주 대학 수강 전, 수강 중, 수강 후, 그 다음에 첫 번째 건축 설계 그 건축사님과 계약한 후에도 그 원룸이 포함된 상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컨셉 미팅까지 원룸 포함된 상가주택이었는데 기획 설계를 유하우스 정 대표님이 하면서 쇼룸이 포함된 오피스 빌딩으로 변경된 안을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놀랐고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3차 미팅 때까지 결론을 못 내고 미팅을 참석을 했었는데 유하우스 정 대표님의 확신과 또 땅짓고 전 팀장님이 건물 마케팅의 전문가인 리맥스의 그 노 대표님을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켜주셔서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모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갖게 돼서 오피스 빌딩으로 결정짓게 됐습니다. 그 미팅을 여러 차례 하면서 놀란 부분은 건축주인 저보다 신축 건물이 들었을 토지에 더 많이 방문을 하시고 드론 사진을 찍어 지상에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어떤 상점들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는 무엇이 적절한지 그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고려해 주시는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느낌이 참 좋다. 이대로 지면은 건물이 땅에 꽉 차고 그 내부 중정이 있는 오피스 빌딩은 없기 때문에 이것 이대로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과연 이것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건물 신축을 한다고 주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건물 건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건축주 대학을 수강하고 오시면은 그때 토의를 같이 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 대학의 수강료 160만원이 굉장히 큰 비용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들었을 때 평범한 월급쟁이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주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 수강료의 100배 이상의 가치를 제가 받는 것이 아닐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그 나열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크게 나눠서 가장 큰 건축주 대학의 장점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 설계, 시공, 세무, 법무, 그 다음에 건물 마케팅까지 총괄을 하고 있고 제가 건축주 대학을 졸업한 후에 또 더 많이 느낀 부분은 강의 종료 후 끝나는 부분이 아닌 수료 후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